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용원 선생님이에요. 지금 우리 이 강우사시가 이 노래가 기존에 선생님이 찍어놓은 게 영상을 좀 정리하다가 누락이 됐는지 여러분한테 보내줬던 그 강의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게 빠졌다라고 아마 보낸 거겠죠, 선생님한테 톡으로. 그래서 아, 이게 빠졌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당연히 채워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이거 모자를 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껏 봤던 강의는 과거에 몇 개월 전이지만 과거의 천용호 선생님 모습이고, 지금 이 모습이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봤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뭐그 사이에 많이 늙진 않았을 거예요.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더 부었나? 그럼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 강우사시가 이걸 한번 해볼 텐데, 강우사시가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너희들이 이게 이해 간다, 읽힌다, 이 정도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합니다. 기대도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취지는 사실 이 작품을 막내 신처럼 디테일하게 분석하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고전시를 처음 봤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작품들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고전시에 대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이질감, 두려움, 이걸 없애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품에 대해서 뭐 표현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해설이라거나 이런 걸 하진 않을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여기에 있는 설명만 가지고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선생님 카톡으로 진짜 친절하게 답변해 주잖아. 아마 질문해 본 친구들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제 파악하고 내용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여기 세트에 딸려 있는 뭐 시라거나 뭐 문제라고 하고 요거는 선생님 설명해 줄건 설명해 줄게요. 이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강호사시가인데, 뭐 제목에서 뭐 우리 적지 말자고 귀찮은데 강호 이랬으니까 이게 뭐다? 자연이다. 강과 호수지만 우리 강호, 그 다음에 뭐 산림, 그 다음에 뭐또 예를 들어서 뭐 바위, 그 다음에 뭐 산수 이런 거 나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자연물을 다 모르더라도 자연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시험에서 절대 얘네가 각각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강호, 자연 속에서 사시, 네 개의 시, 시간, 즉 사계절입니다.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사계절에 걸친 노래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자연이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준에서는 자연에서 보통 무슨 얘기한다? 무슨 얘기? 자연에서 여유롭다, 한가롭다, 신난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있는 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이 얘기하면서 자연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서라는 걸 기준으로 몇 가지 이제 주제를 정리해 줄게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역시 3학년 갈 때까지 고전시에서 나오는 자연과 관련된 내용은 뭐 아주 큰 틀에서는 뭐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정보를 익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작품 볼게요. 자, 봅시다. 춘사예요, 춘사. 춘사니까 봄이다, 봄. 아, 계절이 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봄이 되니라고 이렇게 딱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강호 이거는 자연이니까. 그래서 화자는 현재 자연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공간에서 봄이 되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와, 진짜 미친 흥이래, 미친 흥. 흥 터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풍류입니다, 풍류. 풍류. 야, 자연에서 내가 있는데 봄 되니까 막 싱그럽고 이럴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봄에 막그 생명력, 싱그러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신나더라. 흥이 더 터지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탕요개변에 금리는 안 주로다. 이랬는데, 사실 탕요개변 다 알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 우리가 개변, 아니, 파란색으로 할게요. 개변 뭔지 알고 있거든. 개변. 개변. 그죠? 이거 뭐다? 맑은 시냇물. 그죠? 맑은 시냇물. 그 다음에 금리너 같은 경우에도 금리너 다 몰라도, 물고기예요. 그럼 읽어볼까? 물가 주변 시냇물에 물고기 안주로다. 이 얘기거든.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술 한잔. 그래서 잘 보세요. 개변이라는 게 이제 시냇가가 되는 거고, 이게 시냇가. 그리고 탕요 같은 경우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그래서 그냥 지금 몰랐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 익혀두면 돼요. 탁뇨가 탁한 술, 우리가 막걸리 탁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연에서 술 마실 때는 소박한 음식과 함께 마시는 거기 때문에 막걸리가 나온다. 막걸리. 아,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금리는 이제 물고기니까 구워 먹었을 수도 있겠고 회로 먹었을 수도 있겠고 찜쪄 먹었을래나? 아무튼 안주 삼아서 술 한 잔 차. 그러면 자연에서 이렇게 흥겨울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아마 물가 주변에서 술 같은 걸 마셔봤으면 안 되죠. 안 마셔봤겠지만 나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같이 이렇게 쫙 놀러 가면 선생님이랑 너희 성인 돼서 그때 언제 같이 탁 이렇게 아 요번에도 선생님이랑 조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놀러 가자. 계속 1학기 한참 고생했으니까 한번 놀러 가자 이래서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약간 또 이렇게 되니까 다 취소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랑도 선생님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혼자 먹고 싶어서 입맛 따시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내가 뭐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긴다. 근데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이게 핵심이죠. 한가한 거. 한가한 거. 한가로운 걸 우리는 뭘로 해석하면 되니까 여유, 여유, 여유. 그래서 그것은 역구는 이셨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좀 외워둡시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외웠겠지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시 또는 이 또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역이에요. 그 다음에 군, 임금의 은, 은혜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역구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것도 모두 누구 덕분이다? 임금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이러면 임금님 기분 좋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춘사입니다. 춘사. 사실 이제 이 정도 공부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강호 한정가 뭐 강호 사 그 강호 가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 한 다음에 정리해 줄게요. 어차피 요 역구는이셨다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하사로 갑시다. 하사. 하사는 당연히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뻑뻑뻑 소리가 나네. 여름인데, 우리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역시 여름이 드니, 강호에 여름이 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를 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시구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여기 단어만 바뀌고 있으니까 역시 뭐 변주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특히나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휘 외울 때 그냥 여름 이렇게 나오면 뭐다? 그 당시에 열매, 여름 이래야 썸머 됐죠? 자 그래서 강호의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당, 이게 사당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집 같은 건데 풀로 만든 작은 집. 간단히 초가집 생각하면 됩니다. 초가집. 그럼 이거는 스님이랑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 초가집 나오면 이건 뭐다? 결국 소박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박한 삶.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일이 없다. 여길 이제 해석을 해볼 텐데 자, 요렇게 요거 세 줄짜리 있고 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 평시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평시조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우리가 연시조라고 그래요. 연시조. 근데 연시조는 각각의 평시조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얘네 내용이 어느 정도는 특히 연속된 애는 어느 정도의 긴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자연을 신나게 즐기고 있잖아. 여유롭고 풍류.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이 돼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일이 없다 이 구절도 역시 우리가 뭘로 해석하면 된다? 아, 상당히 여유롭다. 즉, 번잡한 일이 없다. 속세에서처럼 다툴 일이 없다.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갑니다. 유신한 강판은, 유신하다는 거지,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믿을만하다. 왜냐면 강이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아예 멈추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에서 지금 큰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되고요. 강파니까 얘는 뭐 처음 보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강물의 파도, 강물 물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내느니 바람이다. 아 바람을 보내주는구나. 바람. 그래서 그 밑에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서늘한 것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서늘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시원하다 이건데 얘가 시원하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 이 구절. 아, 강의 파도가 찰랑찰랑 치면서 물가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오고 그래서 내가 더운 여름이지만 바람 쐬면서 여유롭게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여유 한가로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유 한가로움.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역시 아, 사회생활 잘해. 역군은 이셨다.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자연에서 바람 부는데 그까지 임금의 은혜야. 그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교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진짜 막 세뇌처럼 막 옛날 학자들이 글 읽으면 전부 다 유학 공부하는 거잖아.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중요한 가치로서 부모에게 변치 않는 마음, 효, 임금에게 변치 않는 마음, 뭐 충, 그 다음에 이런 시랑은 관계가 없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변치 않는 마음, 열. 그래서 얘는 이 변치 않는 마음이 결국 지조절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뜬금없이 놀면서도 자꾸 임금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실판 정리하고 추사하고 동사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강호사시가 이번에는 추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이거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거는 아까 말했었지만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띄어서 그 부분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목이 강호사시가인데 봄에 어떻더라? 풍류, 여유, 아 임금의 은혜 이거 얘기한 거고 여름에 어땠더라? 여름에 서늘하게 여유롭게 지내는데 아 그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야씨 더럽게 바쁜 애다 농사 줘야 되네 이럴까? 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강호의 가을이더니 그래서 우리가 추사 기도하고 가을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계절적 배경이 가을. 강조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있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고기마다 살쪄 있다. 강호니까 자연인데 강가 주변이니까 이 고기는 뭐다? 아까 잡아먹은 것 같은 그 이제 물고기겠지. 물고기 우리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살쪄 있다 이러니까 숨이 이런 단어 보면 나 꼭 찔려. 근데 이제 가을 이러면 이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높고 그 다음에 마비 말이 살찐다 이렇게 되는 계절인데 선생님 학생 때 선생님이 이제 등치가 크고 이러니까 별명이 곰이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성씨를 따서 천곰 이랬는데 선생님 친구들이 선생님 또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돼가지고 살랑살랑 시원하고 이래서 선생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선생님 친구들이 천곰마비의 계절이라고 막 그랬었고 뭐 가을에 또 살이 많이 쪘지 또 다 먹기 좋잖아 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갑자기 혼자 감상에 젖어서 천고마비가 맞아요. 천고마비. 자 다시 돌아오면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가을날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풍요로움. 가을날에 풍요로움. 그러면서 소정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두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만 정확히 알면 이 한 줄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선생님이랑 고전시 어휘하면서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소정 이거는 작은 이 정자가 배입니다. 배. 작은 배. 배에 나타내는 거 세 개 있죠. 세 개.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 안에서는 배 주자가 있고 배보다 더 큰 게 이제 선 그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 이것도 아 배구나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이거 외워두면 좋으시고 그래서 배에다가 그물을 실어서 흘리 던져 두고 흘리 띄워서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소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냥 별거 아닌 일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흔히 쓰는 킬링타임, 시간 죽이기, 잉여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 뭘로 해석해 주면 된다? 이것도 요 소일해움도 이것도 결국 여유지 여유.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동사는 우리 더 빨리 가자. 이건 이제 뭐 내용 파악 쉬우니까 동사 겨울이에요. 강호에 겨울이 되니까 눈 깊이가 자이 남다. 히읗 탈락시키세요. 자, 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길이를 재던 단위가 보다 잡니다.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라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뭐 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리, 리리는 거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거리구나. 아, 길이구나. 그래서 눈이 많이 쌓였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삿갓을 빗기 쓰고, 아, 이 삿갓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편안한 모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캡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정식으로 갖춰서 써야 될 때는 갓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우리가 뭐 야구모자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은 난 그거 안 써. 안 쓰지만 이제 우리 아저씨나 아줌마들 이제 선캡 이런 거 쓰고, 막 이거, 그런 거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삿갓 나온다, 뭐 이러면 어디 자연 공간에서 소박한 옷차림, 편안한 옷차림,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우리 이거 다 공부했던 겁니다. 누역으로 옷을 삼아서. 그럼 사실 누역이 해석이 안 돼도 돼. 뭐를 쓰고 뭐를 옷으로 삼아서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역시 누역도 소박한 옷차림, 풀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옷,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옷을 삼아서.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소박하고 편안한 옷차림,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하고, 이 몸이 겨울 됐는데도 춥지 아니한 것은, 그죠? 이 칩지가 춥지입니다. 춥지 아니한 것도 임금의 은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물론 겨울인데 전혀 안 춥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이렇게 편안하게 소박하게 갖추었는데 춥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맥락상 살펴보면 내 마음이 편하고 여유롭기 때문일 겁니다. 모자가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역군은 잊었다. 이렇게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잘 따라왔죠?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강호사시사인데 본 것처럼 강가 주변에서 뭐한다? 사계절의 여유로움과 풍류를 노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내신 때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강호, 한, 정, 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강호, 한, 정, 가. 그래서 강과 호수 자연 주변에서 한정, 한가로운 정서, 이게 여유예요. 여유, 여유. 요걸 이제 노래하는 작품이 강호 한정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강호 한정가 중에서, 한정가 중에서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강호 한정가에다가 무슨 얘기를 조금 더 하냐면 유교적 이념 있죠. 유교적 이념. 우리 유교적 이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보다 윗세대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범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나라 사랑하는 거. 지금은 우리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임금에게 변함없는 마음. 지금도 당연히 이어지는 이 부모님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유교적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연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대체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충 있죠. 충성심.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올바른 도리, 뭐 요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얘랑 똑같이 강호, 그 다음에 노래한다. 노래하는데 뭐를 더 노래한다? 도, 요거 하나 덧붙여서 노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우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해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 말이 나오면 이런 거구나, 강호 한정가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얘기 조금 더 곁들여졌을 때 강호가도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해라 라고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말만 이해하면 되는 애들이에요. 됐죠?